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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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오네! 뿅! 야 이거 이렇게 놀라 성공합니까?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. 자 오늘은 또 그래니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트레이서 포그를 소개해드렸잖아요. 오늘은 본격적으로 할머니를 한번 농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고민형을 짚는 순간 할머니가 각성하면서 저를 막 쫓아오잖아요?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인성질이 뭔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난이도는 일단 하드로 한번 해볼까요? 제가 하드를 깨지 못했었는데 그 서러움을 오늘 할머니를 농락하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. 가봅시다! Let's get it! 일단은 하드모드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텔포버그를 시전해야 돼요. 뚝딱뚝딱 다시 한번 겁니다.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앉은 상태에서 하는 게 잘 되는 것 같아요. 이쪽에서 약간 뒤로 가면서 뚝딱뚝딱 될법한데 이제 될법한데 오 바로 가나? 첫 번째 하자마자 성공합니까 이거? 렛츠 겟 잇! 에이 그렇지 이렇게 바로 성공할 리가 없죠? 근데 하드모드라 이게 상당히 쫄립니다. 이게 할머니한테 걸리면은 도망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텔포 버그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? 됐다. 방금 걸리지 않았어요? 여기다가 떨어뜨리면 숨어. 할머니 올라올까요? 빨리 와봐. 아 할머니 저기 있다. 할매요 저 여기 있다야. 룰루루루루루. 할머니 그럼 여기 있을 때 잠깐 내려갑시다. 트레이서 버그를 이런 식으로 조금 잘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좀 그래니를 확실히 좀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인 것 같아요. 뿅. 와 할머니 바로 뛰어오는 거 보세요. 와. 와! 야, 이거 걸리니까 하드모드는 힘든데, 너무?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. 다시 한번 써야겠네요, 이러면. 잠깐만. 저 왜 바보짓 했죠? 왜 망치를 먹어야 되는 거지? 양 망치를 먹을 이유가 없잖아, 생각해보니까. 하하 그러네! 곰민형 얻을 건데 왜 망치를 얻어야 돼? 아 이거 제가 저번에 슬렌더리나 그 할머니 만나는 것 때문에 약간 망치 얻는 게 약간 습관이 됐어. 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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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 오케이. 자 그럼 빠르게 내려가서 일단 지하실을 가는 게 목표예요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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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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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케이 바로 곰민형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.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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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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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차피 할머니 이쪽으로 안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. 어 오케이 반갑다 곰민형. 이제 이 곰민형은 제 겁니다. 제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어요. 자 이제 이 곰민형 짚는 순간 할머니가 쫓아올 겁니다. 할머니 한번 각성시켜 보죠. Let's go. 자자자 옵니다 이제. 할머니 바로 쫓아와요. 어차피 이 안쪽까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쪽으로 오시는 걸 확인한 후에 텔레포트를 타고 넘어갑시다. 와 바로 왔네요. 안녕하세요. 와 뭐야? 야 이게 닿는다고? 어 사거리가 되네요? 혹시 각성하면 빠딱 길이도 늘어나나요? 아이 뭐야. 아, 좀 성공 확률이 낮다는 게 더 좀 약간 해보고 싶게 만드는 버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버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죽으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무적 버그처럼 이렇게 밸런스를 깨트린 버그는 아니거든요. 이게 컨트롤이 또 생각보다 어려워요. 그나저나 왜 이번에는 버그가 안 걸릴까요? 자 걸려라. 아 진짜 됐다. 이번엔 진짜 됐다. 됐다? 됐지? 됐지? 곰민형 하우스로 빠르게 들어갑니다. 이번에 아 실수하면 안 된다. 진짜 죽으면 안 돼. 자 어디로 갈 거냐? 왼쪽으로. 자 그러면 저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지하실로 해서 위로 올라갈게요.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.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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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자! 곰민형! 곰민형 간다! 봉인 해제! 자자자자 옵니다 옵니다. 이거 사거리 안 닦아야 돼요. 자 할머니 얼굴만 보고 갈게요.
왔나? 오셨나요? 오셨나요? 앞에 있는 것 같거든요? 자, 트레이서 버그 발동합니다. 할머니가 오겠죠, 이러면? 올라올 거거든요, 할머니. 올라와. 저 여기 있어요, 할머니. 어? 이거 제 예상대로라면은 할머니가 낚여야 되는데? 왜안 오죠? 오, 깜짝이야. 오, 뭐야! 와! 아니, 뭐죠? 저왜 죽은 거예요? 할머니 없었잖아요. 할머니 안 왔는데? 설마 할머니도 같이 딸려온 건가?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. 아, 이거 진짜 또 버그 걸려면 한참 걸리는데. 아, 여기 바로 밑에가 지하실인가요, 설마? 그러면 고민형을 짚고 지하실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. 아, 하다 보니까 빡세다. 됐다. 자, 이번엔 고민형 집어가지고 바로 지하실로 내려가 볼게요. 지하실은 못 때릴 거거든요?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에요. 가자. 나와봐. 내려가, 내려가. 할수 있다. 오케이. 오케이. 여기까지 오면 일단 안심해요. 오! 오케이. 온다, 온다. 할머니가 이올 거예요. 어디냐? 어디로 올 거야? 과연 저의 농락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와! 아, 왔다, 왔다, 왔다. 할머니 지켜보고 계세요. 트레이서가 뭔지 보여드릴게요. 과연 이제 할머니가 올라오는지 봅시다. 농락이 제발 됐으면 좋겠다. 우와! 뭐야? 할머니 안 오네요? 올줄 알았는데? 아, 그러면 고민형 자체는 저기 있는 걸로 처리가 되는 건가 본데요? 그러네, 아직도 여기 있네. 그래도 이 고민형은 이제 제 겁니다. 아무한테도 안줄 거예요. 일로 오면 할머니가 이동을 하겠죠? 할머니가 내려오는 순간 트레이서 발동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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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온다! 뭐야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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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오네! 뿅! 야, 이거 이렇게 놀라 성공합니까? 할머니, 저 여기 있어요. 아,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었군요! Show me the money. Drop the beat! 이거다! 각성 할머니를 농락시켜 봅시다. 되네요, 여러분. 할머니 농락 어렵지 않습니다. 호우, 호우, 호우! 어?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래니 트레이서 버그로 엄청난 또 농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, 안녕!